예. 올 갑진년은 왜 이렇게 바쁜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스님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특성세상에 나온 것부터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그래도 조용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쁘네. 예. 우리 내일 단식이다. 예. 일요일에는 휴식, 실리휴자, 장기도 시기하는 거는 제가 진공 선생한테 이긴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불 때는 거.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불을 좀 안 떼고 싶어 하더라고. 그런데 계속 손님들이 제 방에 와서 쉬고 가시고 이러니까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예. 보니까. 그래서 오늘 불을 좀 뗐습니다. 갑진년은 뭐 이름 그대로 갑진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할 거만 여기까지만 하지 마.
반갑습니다. 예, 저쪽에 들어가시죠. 예. 선한데 봐요. 아, 죄송해요. 아, 이쪽으로 내려. 이쪽으로. 따라와 그럼. 응. 너무 따뜻한데 좀 많이 걸려요. 무슨 차이야? 아, 스님은 어떻게 여기를 오실 마음? 아니 하시고. 유튜브를 봤는데 네. 말씀하시는 게 네.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 아, 좋다. 예. 네. 저도. 출가해가지고 이제 강원 갔다가 다시 저도 대학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선방 다니다가 이제 제가 아 이제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게 없다 생각하고 여기 산으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땅을 구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가나선을 했죠. 화두를 이제 창구를 하고 했는데 크게 진척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에서 이제는 다 내려놓자는 생각을 해갖고 모두 다 포기했어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학문이든 뭐 경전이든 모든 걸싹다 버리고 여기를 이제 가서 텐트를 하나 치고 살았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 오니까 아이고 스님 조금 사람이 있을 방이 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할 마음도 없었고 또 누군가 와갖고 법당을 짓지 끝까지. 그래서 뭐 여기 돌 위에다가 이제 자,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이제, 우리, 진공 선생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제 스님, 이제는 진짜 공부만 합시다. 형상에다가 이제 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선 공부만 해야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조금 시간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그 내가 이걸 다 파괴시키는 과정이 우리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하고 다 파괴를 했죠. 다 없애고 모든 경전과 모든 불상과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아무것도 안 갖고 제 마음속에 다 묻었죠. 아, 나는 어떤 형상도 갖지 않고 공부하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본 성품이 부처고 그걸 완전히 자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밖으로 가지 않아요. 밖으로 뭔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는 없죠.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바로 자기 본인이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갈증이 쉬지가 않으면 계속 밖으로 찾아다니거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게 큰 스님인지 작은 스님인지 막 두드리면서 찾지만 결코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서 안 나와요. 결국 자기 내면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공부는 끝이 안 나거든. 방이 여기를 텅 비웠잖아요. 우리 본성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 깨끗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집도. 하지만 결국 자기가 의식 속에서 계속 잡아가지고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스스로. 네, 우리는 그걸 아예 제거시키면서 아예 할 수 있는 기본, 자는 거, 먹는 거 아주 단순하고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니 하는 일 안 만들어. 아예 애초부터 딱 공양시간, 부처님 공양시간 10시에서 11시 사이 한 끼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 딱 한 끼만 네, 딱 한 끼만 해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했잖아요. 하고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원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매일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 그 깨달음을 찾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부터 이제 어른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혀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뭐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 이제 불교의 경전을 전혀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찾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바로 자기 내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 선이라 하는 게 이제 그 불교에 이렇게 뭔가 꽃이거든요. 그리고 선방에서 그러면 화두들 때 하고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십몇 년 하셨는데 예. 차이점이 어떤가요? 선방은 분주하죠. 딱 치고 앉았는데 나는 분명히 지금 막 앉았는데 벌써 또
방선주피를 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런 경계가 계속 와서 아 이제는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공부의 자유로움이 있어야지 이 시간의 구애가 되고 난 분명히 내가 금방 앉았는데 금방 주피를 치니까 이게 이제 나하고 경계가 안 맞는 거예요. 아 불상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였더라고요. 있어도 상관없었고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 없는 사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값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 먹어도 상관없고 두 끼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필요하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 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드시면 원래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막 피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단백질이 빠지고 그러면 탄력도 없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한 끼 드시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뭐 다른 사람보다 영양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몸에서는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체의 신비거든요. 그 전에 기존에 우리가 신석기나 그걸 쭉 오면서 거의 사냥해가지고 한 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냥을 한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었다고. 그러면 이틀 굶은 날도 있고 3일 굶고 어쩌다가 한 마리 잡아먹으면 먹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너무 음식이 화려해졌거든요. 그리고 너무 음식이 과잉이 돼버렸으니까 겉모양만 자꾸 이렇게 듬직하게 살은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힘은 더 못하거든요. 건강 부분에서는 저는 몰라 나는 주름이 많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피부가 반짝반짝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못 누르는 너무 좋아. 피부만 먹고 저녁에 뭘 안 바르니까. 네, 노션도 안 바르신 것 같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스트레스는 안 받죠. 아예 그런 짓을 아예 안 만들어요. 이렇게 배고프고 이런 느낌은 못 받아요. 너무 좋아요. 아 편해요. 습관이. 내가 이렇게 배가 부르면 일을 못 해요. 저는 이렇게 밖에 일을 이렇게 노가다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배가 부르고 내가 조금 그러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아예 빈속에 일을 하고. 아침 낮에 모든 할 일을 오전에 다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 4시에 저는 공장 함께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친구 오기 이전에는 보리밥하고 두 끼를 먹었었어요. 보리밥도 먹었고 계란 후라이도 좀 해먹고 빵도 먹고 전도 구워먹고 이런 걸 좀 잘하니까 한 58kg 정도? 그게 좀 통통한 정도였어요. 혼자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 오고 나서 스님 우리가 갈색으로 전환합시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기름진 종류는 있지 않아요. 아예 기름을 다 이제 추방을 시키고 이제 기름진 거나 빵 종류를 전혀 안 먹었어요. 그리고 과일만 먹으면서 이제 보면 나이가 있으면 중부지방에 살이 찌거든요. 그 이게 제일 빠지는 게 한 1년 걸렸어요. 중부지방에 내장지방 살이 있잖아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잘 안 빠져요.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해야지 빠져요. 단식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몸이 진짜 완전한 상태. 그 기존에 천여 때 몸으로 완전 돌아가고 나니까 4년 정도 걸리더라고 그게.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모든 그것까지 다 완성되니까 이제 공부도 완성이 되니까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든 게.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끼를 먹어도 상관없고 두 끼를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필요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식단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먹는 거죠. 갱성이라 그러면 성품을 보신 거예요? 스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견성이 견성을 뭘 생각하세요, 스님은? 뭐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뭔 경계가 나타나고 어디 뭐 꿈에서 현몽을 하고 수기를 밟고 그래야지 견성이 될 것 같으세요? 견성이라 이게 하도 선방에 말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요, 스님을 생각하는 한 소식이 뭡니까? 네. 성품을 보는 게 한 소식이죠. 예,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성품은 밤 아침에는 뭘 따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예전에 네. 어떤 스님이 네, 그거 설명해봐요. 내가 저기 걸어가고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우선은 뭔가 이제. 물론 뭐 각자 이제 다 이제 수행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아니면 설명을 하는. 예, 우선은 이제 꼭 뭐 이 불교가 아니더라. 저는 이제 원래 불교족이 아니고요. 원래 저는 이제 교회나 성당을 한 30여 년 원래 이제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불교 쪽에 전혀 아는 스님이라든가 제가 뭐 불경을 읽었다거나 뭐 이런 전혀 안 하고 저는 오직 이제 교회 성당 그는 하느님이잖아요, 맞죠? 하느님 믿고 하는데 그래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회의를 느꼈어요. 물론 이제 뭐 신부님이라든가 또 이제 목사님도 설교도 잘하시고 하는데 진정한 내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물론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고 뭐 또 천국 가고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종교에 대한 회의랄까요. 이제 말과 행동이 틀리더라고요. 대구에 가면 그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습니다. 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해가지고 한 석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대화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 의식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는 뭐 성당에 다녔으니까 우물한 개구리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 하는데 이제 직접 제가 이제 불교에 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고 또 이제 원불교 그 전부 다 이제 대화도 하고 내가 직접 내가 이제 그때 성당에 다녔으니까요. 직접 이제 다른 종교도 이해하면서 이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 의식이 확장되고 그리고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 하는 거 종교적인 것 뭐 일절 그리고 그래가지고 생각 아닌가요? 아닙니다. 생각 아니, 아닙니다. 버리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내가 버렸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직관에... 자기가 망상으로서 나온 것도 아니고 꿈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건 다 가짜거든요. 아니, 순간적으로 나오는 직관이 있어요. 직관이 버리라는 생각은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버리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버렸다 버린다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버린 생각이 아니고요. 뭔가 하나 아, 생각하고 스님 예. 생각하고 스님 직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의식을 쓰는 거지만 직관이라는 거는 그냥 이 에너지 프라나 에너지에서 바로 딱 치는 게 와요. 그냥 딱 느껴지는 거 이게 영감이라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감을 육감이라 해요. 육감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안 갔으면 좋겠어. 오늘 이상해. 딱 오늘 그냥 이상해. 그래서 딱 한번 보면 여기 뭐 블랙 아웃 돼갖고 여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직관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뭘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저절로 이 에너지에서 그냥 이게 프라나 에너지에서 딱 오는 거예요. 생기한다. 저절로 나타난다. 우리가 배가 고픈 거 어떻게 해요? 누가 일부러 배고파라 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 왜? 때가 됐으니까 오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내가 이제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른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되면요. 직관적으로 아, 이 공부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그러니까 경전도 매년 경전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전 어느 정도 경전에 하고 싶으면 우리가 참선을 해야겠다는 게 경전을 그만둬야 됐다는 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경전을 해서 학자로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건 내면에서 시키는 거는 아 이제는 내가 아 이거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명상만 해야겠다. 그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더 이상 기도가 하기 싫었어요. 관세음 보살마 중통살통 모르게 이제 금강경 맨날 한 편 읽고 이제 나는 한 시간 반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금강경조차도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하게 했는데 이 허망한 줄 안다면 부처를 알게 됐다고 나는 수천 번 이걸 외우면서 이게 허망한데 난 이 붙잡고 뭘 하냐 싶어서 딱 기도를 저는 딱 멈췄어요. 기도 좀 해달라 해도 아 나는 이제 기도는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 앉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불쌍히 있고 뭔가 있으면 계속 그 사람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막 제사라도 지내주고 어쨌든 생일불공이라도 해주고 뭘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분주함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직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제는 그만해 그만할 때가 됐구나. 어차피 초등학교 공부를 했는 사람한테 계속 초등학교 공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초등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중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똑같이 행자들이 맨날 연불만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맨날 설거지만 하고 밥만 하냐 말이야.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가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그건 직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 직관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농사를 짓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미리 해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건 망상이에요. 미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번뇌 망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직관이라는 건 안 상태에서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집을 얻으려는데도 내가 막 이렇게 동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집하고요. 막 그 억지로 끼어 맞춰가고 이 집을 억지로 사는 거하고 내가 집가로 딱 왔는데 너무나 그때 마침 돈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요. 그런 거는 정말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집간으로 왔고 그때 마침 돈도 있었어.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집간으로 되면은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요. 근데 뭔가 억지로 힘들게 끼어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들어요. 수행도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본성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꾸 힘든 길을 가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들지가 않고 편안했고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이게 행복감이 와요. 저절로. 아 이거구나. 지극한 평화의 상태가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득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텔레비전 놓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 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저녁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저 인터넷 있잖아요. 아니 인터넷 없어요. 제 핸드폰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 저는 단 한 번도 인터넷 사용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이 이렇잖아요. 예. 어두워진 거랑 그 공간 시간이 예. 뭐 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겠어요? 텅 빈 곳에서 명상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뭘 할 게 있어요. 그 뭐 유튜브에서 좋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좀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그 와선도 좋아요. 와선 식무 시간. 저희는 해가 일찍 써요. 우리는 시골이니까. 친구는 원두막이 저 따로 있어요. 원두막 딱 가서 자기는 자기서 거기서 공부하고 네. 나는 여기서 혼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좀 직관들이 좀 이렇게 어제 좀 선명한 직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하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 흐리거든요. 왜냐면 흐린 게 아니라 뭔가 할 일이 많으면 흐려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욕망이 그 내가 오늘 내일 뭘 해야겠고 네, 자꾸 생각들이 복잡해지면 직관은 안 와요. 근데 이 자리가 텅 비어버려야지 직관이 와요. 난 안 보겠어. 이 직관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냥 우리가 허공에 그냥 빈 허공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빈 허공인데 탁 쳤을 때 바로 알아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복잡하게 머리가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할 일도 많고 분주하면은 아 그건 올 수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자성청정이요. 우리 본성품은 아주 청정하기 때문에요. 거기 누가 계산을 한다든지 두드려갖고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소용이 없어요, 그건. 텅 빈 자리예요, 그냥. 마치 허공과 같아요. 설명을 하자면은, 이 본성 자리 텅 빈 허공과 같다. 여기에 먹구름이 크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요, 금방 거쳐요. 그리고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요. 텅 빈 상태. 그렇기 때문에 늘 직관이 오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까지 알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뭐 선불교 때, 저는 어떻게 머리 깎을 때부터 우리 선생님 상자들이 많았는데, 그래, 처음부터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해라. 이렇게 됐고, 머리 깎기 전까지도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참선하러 가니까, 뭐, 하도를 받아오나, 그래가지고, 그거 하도 받아오라던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고 스님 들어갔을 때 행자를 한다는 걸 모르고 출가한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없어요. 공부인가 의심인가 분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심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 분심이 내가 이제 공부를 못했다 하는 그런 강렬한 이제 그런 거죠. 분한 마음이죠. 떨쳐가지고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당이에요. 의심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단 한 치도 자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게 계속 의단이 계속 뭉쳐가지고 붙어야 돼. 내가 일부러 야 복단아 복단아 계속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복단아 하면 붙어 있어야 돼. 복단아 수십 번 수천 번을 어떻게 하냐고 사람 돼 죽었는데 그러면 이 먹고 하면 그냥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면 안 돼. 사람도 연애도 해봤지만 알지만은요. 좋다고 자꾸 쫓아가면 그 상대 싫다 해. 내가 그래서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진짜 오거든. 그럼 나는 약간 거리감을 두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화두도 마찬가지라. 뭐 쫓아다니게 뭐 있노? 이 먹고. 의단으로 딱 뭉쳐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뭘 따로 어떻게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있다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똑같은 거예요.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나? 이 먹고를 하나? 이 먹고도 뭐 이 몸뚱아리가 뭐 공부하고 이 밥 먹고 하는 이런 게 누군가라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것이 타파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자리가 없어. 할 게 없어요. 이 신고를 할 게 뭐가 있어요. 뭐를 더 해야 될 게 없고 그리고 욕망이 사라져요.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져요.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어디 욕망이 나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무의도인이라기보다는 무의도식이 돼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밥이나 함께 먹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그 남의 저래 그 조만한테 그런 데가 또 밥 먹고 자고 놀러다니고 그러는 거야. 일반 사람이 무의도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은데. 응? 난 돈 안 벌으면 밥 굶어 죽을 것 같고 말이야. 우리 집 먹고 살려면 돈 안 벌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과연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벌고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에 그게 되면 끝난 거라는 거지. 세상 내가 아, 이 자성분의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밖에 드러난 경계상으로 인해서 이게 뭐 도인이다 아니다 그런 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우리는 인정 안 해줘요. 그런 거는 수도 없이 저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 일이 없느냐 할 일이 없느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다시 자기가 출현해서 몸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반복을 하지만요. 뭔가 할 일이 없고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혼자서 공기밖에 시간이나 빨리 가라. 아이고 지긋하다. 이게 또 이 짓을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빠지가 들었는데 어렸을 때 빨리 시간이 가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두 가지는 정확하게 봤어요. 그게 직관이에요. 그 당연히 생각도 안 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그게 왔기 때문에 저한테 지나고 나니까 정확했더라고요. 그 직관이. 그랬을 때 뭐 놀면 되지. 뭘 그렇게 해본들 뭐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럼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뭐 서울대 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고요. 정말 가장 대단한 공부는 자기 본성을 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 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진공 선생, 예. 얼굴 좀 봐요. 이거 예. 나무 보이죠? 예. 또 손댈기라. 나 떠야죠. 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고 온 줄 알아요? 예. 알았어요? 예. 약속해요. 예. 손가락 걸었어? 이제 안 버리는 거예요? 예. 찍어놔 이거. 정글로 내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틈만 나면 갖다 버릴 생각을 하냐.